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장맛비에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미 많이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건데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폭탄을 맞은 듯 뚝 끊겼습니다. 굵은 장맛비에 옹벽과 토사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흙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 물소리가 점점 심해져서 커지는 걸 알고 내다보니까 이만큼 토사로 막 내려왔더라고요. 인근의 한 다리는 중앙 부분이 V자 형태로 주저앉아 세종시가 출입을 통제하고 복구에 나섰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은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맛비에 토사가 쓸려 내려온 현장입니다. 가까이 와서 보시면 성인 어른의 주먹보다 큰 돌들도 나와 있고요. 빗물에 비닐이나 뭐 나무 같은 생활 자재는 물론 유리도 쓸려 내려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잠겼던 대전천 둔치는 빗물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가 뒤엉켜 다리를 덮쳤습니다. 오늘 세종과 천안, 공주 등 세 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맛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천안에 96.8mm, 세종 전이에 91.5mm, 공주 정안 76.5mm 등의 비가 내렸고 특히 시간당 3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내린 공주 정안면에서는 뚝광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폭우로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장마전선은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장마로 인한 비는 없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낮 최고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는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0mm 정도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